네, 일단은 오늘 만들었던 순두부 들깨탕, 순두부 버섯 들깨탕, 순두부 버섯 들깨탕 여기다가 찹쌀가루 살짝 풀어가지고 국물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토마토 계란볶음하고 단호박하고 체리랑 호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따로 피클을 갖고 올까 하다가 밥은 없어요. 밥은 오늘 밥 없이. 밥 없이 할 거예요. 그냥 쓰라고? 아, 근데 여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고소하다. 확실히 고소해. 이게 고소한 게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 뜨거워. 한국인의 밥상에 김치가 없다고? 이거는 단호박. 달다. 잘 골랐다. 달아야 달아요. 그래 언니 먹어요. 이거를 바질 넣었더니 훨씬 확실히 토마토하고 바질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태리식 같으면서도 중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토마토하고 어제 먹고 남은 옥수수하고 마늘, 마늘 슬라이스한 거하고 계란. 토마토는 미리 요리 다 한 거예요. 그만요. 어서 오세요. 스크램블, 스크램블 비슷하게 약간 느낌이 그렇긴 한데 스크램블은 훨씬 좀 더 퍽퍽하잖아요. 훨씬 더 촉촉해요. 토마토가 그냥 방울토마토 아니고 그거 껍질 까가지고 한 거라서 중식 같은 느낌? 마늘이랑 토마토가 다 어디 갔냐 근데? 유튜브 녹화 하고 있어요. 오늘 한 거 많이 남아서 내일 도시락 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매콤하거나 청량한 게 없으니까 뭔가 심심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아싸님 다시 왔어요. 그럴 때는 체리를 하나. 그러니까 토마토가 어디 갔을까? 단호박이에요. 체리 맛있다. 어제보다 어제 건 좀 쉬었는데 오늘도 맛있어졌어. 토마토가 다 어디 갔을까요? 즙으로 빠졌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먹방인 게 그렇게 맛이 없어 보이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 입맛에 맛있어요. 그럼 됐지. 너무 막 그런 과열돼가지고 무리하게 먹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거 색깔 좋아요? 근데 확실히 고소하니까 밥에다가 먹어도 훨씬 좋을 것 같아. 애들 이유식이나 애들은 들깨 먹으면 안 되나? 우리나라 음식 같지 않고 이국적이에요? 아, 딕주님 어서와요. 몇 킬로 빠졌냐고?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뭐지?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 시작했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또 중지했다가 어제부터 코코넛 다이어트랑 식단 다시 하고 있어요. 닭도리탕이랑 비슷한 색깔 좋아? 비 온다. 드디어 서울에 비가 오네요. 스프는 아니고 순두부 버섯 들깨탕.
여기다 마늘 좀 피클도 올릴 것 같아요. 정력이 좋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순두부도 그렇고 들깨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힘나는? 제이지님 어서와요. 화질 끝내줘요. 고맙습니다. 너무 더워. 서울은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비도 오고 가뭄도 없어지고 빨리 메르스 사태도 없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다가 확실히 이제 관련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력이 좋은 열나는 음식 맞다고. 고소해요. 들깨 좋아하거든요. 벌써 만들었지. 그리고 마늘도 많이 들어가서 마늘도 정력 음식이죠. 토마토도 정력에 좋잖아요. 오늘 먹고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수다방? 끝나고 좀 하겠죠? 중동병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2위예요. 벌써 사망자 19명이라서 깜짝 놀랐어. 오늘 3명이나 사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검사하고 싶다고 해서 다 검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0시? 이거 방송하고 좀 쉬었다가 오늘 방송하려고요. 저기 비가 오니까 좋네요.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서울만 오나? 딴 데 나와요? 딴 데도 비 오나? 심심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먹기는 오히려 자극적인 것보다는 심심한 게 좋잖아요. 밤에 자극적인 게 땡기는 게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낮에 밥 먹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닐까? 마음의 여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목포 비 안 와요? 그쵸? 보라님 어서와요. 빗소리 들어가요? 빗소리? 뭐 양이 오늘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빗소리가 들어가는구나. 당겨와요. 계사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꽤 오는 것 같아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체리 예쁘죠? 중부지방이 좀 많이 와야 돼요. 너무 가뭄이야. 너무 가뭄이야. 둘이 퇴근했어? 그래서 우리 남동생도 이번
맛있는 있어. 먹었어. 먹었어. 영무신님 어서 와요. 아, 고흥이에요. 저희 시골은 고흥. 고흥이야. 엄마한테 김치 보내달라고 해야 된대. 오늘은 들깨 순두부 버섯탕 하고요. 이거는 체리랑 포도 단호박 먹었고, 이거는 토마토 계란볶음. 아, 고인돌 발굴했어요? 아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 백살님은 고흥이 살아요? 아 진짜? 어제 그 체리예요. 기억하시네요. 고흥 어디 살아요? 역시 버섯의 이 쫄깃쫄깃한 이 소리 들려요? 몇 끼냐고요? 고흥도로 지나가면 뭐 고인돌 그거 보고 나는 데 있어요. 거기 하셨구나. 직업이 뭐이시길래. 동광면. 방금 밥 먹고 왔는데 또 배고파요? 밥 먹었으니까 그 정도일 거예요. 많이 오는데? 다이어트 힘들겠다고? 근데 확실히 속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먹방하고 나면 속이 약간 더부룩 하거든요. 근데 하니까 확실히 속은 편해요. 저희 동네는 멸치 머리가 전부 엄지손가락만 크긴 해서 먹기가 힘들어. 멸치를 먹을 일이 많이 있나? 빗소리 듣는다고 안 먹어요. 일하니까 일할 때는 술을 좀 자제해야죠. 얼굴 무슨 반쪽이 돼요. 에이 진짜 못하네 여기까지.